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본 동작, 코어 운동의 대표 운동인 플랭크. 이 플랭크를 조금만 배워가도 복부에 원하는 부위 어디든 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대충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정확하게 버티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으며, 플랭크에서 변형 동작을 조금만 추가해도 복부에 원하는 부위 어디든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플랭크 기본 원리. 플랭크는 이와 같은 자세로 버티는 동작입니다. 이때 팔과 발은 지지대, 몸통은 지지대 위 판자라 하면 양끝 지지대 사이의 판자 중앙에서 가장 큰 하중을 받게 됩니다. 하중으로 내려가고 싶은 몸통에 힘을 주어 버티는 것이 플랭크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로 플랭크는 주로 복부에 자극이 가지만 사실 안면 전체의 코어 운동입니다. 플랭크 동작 설명. 플랭크가 아무리 좋아도 난이도가 있는 동작이라 잘못된 자세로 오래 버틸 경우 신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플랭크의 정확한 자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두 발 주먹 너비, 두 팔 어깨 너비, 양손도 어깨와 같은 너비로 주먹을 쥐고 바닥을 누르면서 몸을 들어 올립니다. 발바닥은 지면과 90도, 어깨와 팔꿈치는 일자선상에 위치하는 것이 베이직입니다. 포인트 1. 가장 중요한 상체. 버티는 동안 내려가고 싶은 날개뼈 사이는 내내 밀어 올리는 힘을 유지합니다. 힘이 빠져 내려가고 승모근에 힘이 들어갈 것 같아도 올리고 멈춘다가 아닌 하늘 끝까지 계속 밀어 올린다 상상해야 견갑의 안정성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2. 팔뚝의 힘이 약할수록 주먹이 뜨는데 이대로 버틸 경우 신체의 무게가 팔꿈치에만 쏠려 아플 수 있습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꾹 눌려 무게를 팔 하완 전체로 분산시켜주세요. 이 힘을 잘 챙겨서 버틸 경우 매끈하고 탄력 있는 팔뚝 라인을 덤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포인트 3. 턱은 당겨 시선은 살짝 앞쪽을 바라봅니다. 포인트 4. 발목의 각도는 되도록 90도. 발바닥 뒤에 벽이 있다 생각해주세요. 포인트 5. 가장 핵심 부위입니다. 허리를 마구 꺾는 것도 너무 올리는 것도 아닌 옆에서 봤을 때 몸이 자연스러운 일자가 되도록 유지해주세요. 코어를 올바르게 활성화하기 위해선 아래로 늘어지는 복부를 등에 착 밀어 올려 붙인다는 느낌으로 쏙 집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엉덩이를 너무 조일 경우 엉덩이 잡는 힘이 복부 아래쪽 힘을 뺏어가게 됩니다. 너무 과하게 꼬리뼈를 만다는 느낌이 아닌 자연스러운 커브가 살짝 있는 정도에서 복부 속 집어넣는 힘을 준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플랭크 플러스. 플랭크의 고인돌과 같은 지지대 원리를 응용해 복부에 원하는 부위로 하중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지대 높이 조절. 팔꿈치를 높은 곳에 올리면 하중이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위쪽 코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발을 높은 곳에 올리면 하중이 아래쪽으로 이동해 아래쪽 코어를 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쪽보단 아래쪽 코어 힘이 약해 이 동작보단 이 동작을 더 어렵다 느낍니다. 상체 쪽 높이 조절은 팔꿈치를 올리지 않고 풀 플랭크 자세로 대신해도 좋습니다. 다만 손목이 아플 경우 무리해서 버티기보단 기본 플랭크 자세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지지대 위치 조절 하체. 두 지지대가 멀수록 하중이 강하고 가까울수록 하중이 약해집니다. 기본 플랭크가 어렵다 하는 분들은 무릎을 내린 동작으로 버티면 훨씬 수월하게 동작을 진행할 수 있으며, 폼롤러를 활용하면 다양한 난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폼롤러 위치가 골반에 가까울수록 쉬워지고 발목에 가까울수록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지지대 위치 조절 상체. 상체 이동으로도 지지대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본 팔꿈치 어깨 일자선상에서 팔꿈치가 더 위에 있을수록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네 번째,
지지대 너비 조절. 마지막으로 복부에 힘이 실리지 않아 허리가 자꾸 꺾인다면 발 사이 너비를 넓게 만들어 난이도를 낮춰 줄 수 있습니다. 발 사이 간격을 붙이는 것보다 넓힐수록 아래쪽 복부 집어넣는 힘이 수월해집니다. 1.S. 첫 번째, 윗배가 유독 볼록하다. 윗배가 유독 볼록해서 스트레스인 분들은 양손은 풀플랭크 자세, 무릎은 바닥에 대고 세미플랭크로 1분씩 3세트 매일 진행해주세요. 두 번째, 아랫배가 너무 약해 플랭크 시 허리가 자꾸 꺾인다 하는 분들은 기본 플랭크 자세에서 두 발을 어깨 1.5배의 너비로 열고 엉덩이 조이는 힘에 도움을 살짝 받아 복부를 쏙 집어넣는 데 집중해주세요. 이 동작은 7일 동안 30초씩 3세트를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은 플랭크 동작과 원리, 난이도 조절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동작도 잘못 혹은 과하게 진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자세, 난이도 조절 방법, 부위별 조절 방법을 배워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차근차근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